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영상 리뷰로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르노 신형 마스터입니다. 지난해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3.5세대로 거듭났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3월 16일 날 출시가 됐고요. 이번 신형 마스터 중에 이제 어렵게 섭외를 해서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된 차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형 마스터 리뷰 시작합니다. 마스터는 르노의 간판 소형 상용차입니다. 유럽에서는 LCV라고 부르는데요. Light Commercial Vehicle의 약자입니다. 이 Light라는 접두어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아주 크지 않은 차를 뜻합니다. 기준은 정확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상용차를 뜻합니다. 마스터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유럽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을 방문하셨을 때 길거리에 흰색 벤 같은 차들이 세워놓고 슬라이딩 도어나 해치 도어를 열고서는 뭔가 짐을 내리거나 싣는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 LCV는 우리나라의 스타렉스 3벤이나 또 포터, 봉고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퀴가 4개 달린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를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하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일단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내구성, 그 다음에 연비도 따질 테고 또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것들이 입소문으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LCV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르노가 유럽 LCV 시장의 절대 강자는 아닙니다.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르노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상용차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1900년에 이미 최초의 상용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만든 상용차는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차는 이제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된 3.5세대 마스터입니다. 르노의 상용차는 대표 모델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마스터가 있고 두 번째로 트래픽이 있습니다. 트래픽은 우리나라 스타렉스 비슷한 사이즈고요. 마스터는 그거보다 큽니다. 현대차가 요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한 차가 바로 솔라티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현대 남양연구소 앞에서 해마다 치르는 R&D 모터쇼를 찾아갔을 때 르노 마스터가 서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현대차가 이제 이런 장르의 차를 만들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보면서 현대차가 유럽의 LCV 중에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한 모델이 마스터겠구나 이런 짐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스터는 지난해 국내에 3세대 모델로 처음 출시가 됐고요. 100% 수입입니다. 프랑스 동부에 있는 바티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메이드 인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뻘인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에 있는 쌍두빌이라는 지역에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유럽에서 판매되는 LCV가 한 25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스터를 포함해서 트래픽은 연간 생산 대수가 10만 대가 약간 모자라는 정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마스터가 뭐 9만 7천 대, 또 트래픽이 9만 6천 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급의 차 굉장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워낙 스타렉 3벤이나 뭐 봉고, 포터 탑차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에서는 뭐 흔들림 없는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 2007년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LCV 연간 판매가 신차가 200만 대 판매를 넘어섰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의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 유럽의 LCV 판매는 2008년 대비해서 2024년까지 약 6%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LCV 판매가 늘어날까요? 그 비결은 전자상거래 판매가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택배 많이 받아보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각 큰 물류 허브에서 가정 앞까지 배달을 하는 이런 형태의 차의 수요가 꾸준히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연간 유럽에서 그 LCV 신차 판매가 한 250만 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 유럽에서 굴러다니는 LCV 가운데 이 같은 벤 형태의 차는 290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균 차령이 한 10.9년 정도 됩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길게 타는 차죠. 한번 사면은 안 바꾸고 10년 가까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모델 체인지 주기도 그만큼 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터 역시 3세대가 2010년에 나왔는데 지금 2020년인데 지금 부분 변경으로 거듭났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정도는 더 3.5세대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4세대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유럽 LCV 거리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덜덜덜덜 디젤 소리가 납니다. 디젤 엔진 비율이 98%가 넘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좋을 만큼 디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크가 좋기 때문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도 꾸준한 연비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절대적으로 디젤 엔진이 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국내에서 역시 지금 마스터 같은 모델은 직렬 사기통 2.3L 디젤 터보 엔진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변속기 역시 6단 수동 한 가지만 들어오죠. 그래서 이 변속기 때문에 실은 마스터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죠. 스타렉스나 봉고나 포터에 비하면. 그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출력을 밴하고 또 버스에 차별을 뒀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밴 같은 경우 145마력이었고 버스는 163마력이었습니다. 근데 3.5세대로 거듭나면서 밴은 출력과 토크를 조금씩 높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밴은 현재 S든 L이든 둘 다 150마력을 내고 최대 토크도 한 2.6km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전 3세대 그대로입니다. 네, 163마력을 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앞바퀴 굴림 모델 한 가지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앞바퀴 굴림 기반의 4륜구동 모델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뒷바퀴 굴림 모델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는 다양한 쓰임새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총 35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유럽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얼굴은 마스터인데 뒤는 트럭이라든지 또 견인용 레카 장치를 걸고 있다든지 실로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뒷바퀴를 우리나라 1톤 트럭처럼 두 개를 맞물려서 끼운 모델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활용성, 팔방미인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게 마스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실제로 현재 르노에서 마스터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르노 마스터는 이제 밴으로 S와 L 두 모델이 있고 버스로 13인승과 15인승이 있습니다. 총 4가지 모델로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3인승 버스입니다. 13인승 같은 경우는 차체 길이가 5.5m 정도 됩니다. 각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보다 긴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키가 워낙 커가지고 키가 지금 2.5m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정말 탁월한 장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지하차장의 높이 제한이 최근 지은 아파트가 2.3m고 기존에는 2.1m가 대부분인데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밴을 시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케아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다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차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차 폭은 2m가 넘습니다. 물론 뭐 버스나 덤프트럭에 비하면은 작은 차체는 맞지만 일반 승용차만 운전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차에 딱 올라서 몰기 시작하면은 이 차를 내가 제대로 몰 수 있을까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한나절 정도 운전해 보니까는 또 금방 익숙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터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솔라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현대 솔라티는 차체 길이가 6.2m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15인승이 솔라티와 비슷한 길입니다. 6.2m인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정작 앞뒤바퀴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휠베이스는 이 마스터 13인승이 6.2m짜리 솔라티보다 오히려 더 깁니다. 여기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앞뒤바퀴 사이 거리가 긴 만큼 중간에 캐빈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가 있는 반면에 회전 반경이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좁은 골목길을 누빌 때는 13인승도 처음엔 좀 쩔쩔매는데 15인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까 이제 르노가 1900년에 처음 상용차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런 패널밴의 원조는 1959년에 출시한 에스타페트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달 파발꾼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모델이 1959년부터 1980년까지 명맥을 이어옵니다. 이 차는 지난 서울모터쇼 때 르노 삼성 부스에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통행이 뜸하지만 인천공항에 그 파리바게트 그 매장을 이 에스타페트를 넣어갖고 꾸며서 푸드트럭처럼 만들어서 운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에 에스타페트가 단종된 이후에 나온 게 마스터와 트래픽 형제입니다. 마스터 역시 80년에 1세대고 보시게 되면 예, 패널밴의 장점처럼 아주 큽니다. 뒤를 열면 적재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도 이렇게 열 수가 있죠. 짐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아마 여기 승차 인원만큼 여행용 가방을 충분히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입니다. 아마도 현대차였다면 이 사이에 승객이 탈 수 있는 한 열 정도 추가를 했을 텐데 일단은 유럽에서는 그런 공간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고 사람만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1980년에 1세대가 나왔고요. 1997년에 2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세대가 2010년에 나왔고 지금 지난해 2019년에 3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 모델 주기가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국내 수입되는 마스터 버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일단은 이 차체를 만들어서 프랑스 내부에 있는 이제 협력업체로 이동을 해갖고 거기서 이 시트를 다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이제 국내에서 그 밖에 이런 어린이 보호차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개조를 하기도 하고 또 상용벤 안에도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짐을 고정할 수 있는 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정말 내가 쓰는 쓰임새에 맞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맞춤 차종입니다. 마스터 3.5세대를 보고 계신데요. 저희 로드 테스트에서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텍스트 기반의 기사로 기존 3세대 마스터 집중탐구 시리즈를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편의 기사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도 전달해드리고 또 바로 이전 3세대 마스터의 모습을 다양한 앵글의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 앞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전 3세대와 바뀐 점은 이 보닉과 헤드램프와 그릴 그리고 앞범퍼입니다. 이 부분이 싹 바뀌었고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옆모습도 그대로 뒷모습도 그대로. 3세대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길쭉했었는데 지금 이제 위로 올라붙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고 또 LED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이 보닛 끝에 위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위로 이렇게 당긴 듯한 좀 젊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얘는 뭐 컬러까지 노란색이니까는 약간 피카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전 3세대도 있었는데 요거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요걸 밟고서는 올라가서 뭐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한다든지 앞유리에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상용차다운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릴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르노 엠블럼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 범퍼는 원래 요 그릴의 요 부분처럼 검정색 무광 플라스틱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차의 규정에 따라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노란색으로 도색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차용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딱 드러나는 것만 보여드리면 이제 저 위에 뭐 차가 멈출 때 비상등 전멸한다든지 문 여닫을 때 전멸하는 그 등을 따로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차 앞에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는 보조 거울,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위에 또 차체 옆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보조 거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네, 자동문 개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리모컨으로 열 수 있게 해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마스터버스는 수동입니다. 힘이 꽤 듭니다. 문이 워낙 커가지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려면 그 문 도저히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자동문과 또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다치지 않게 이런 발판이 필수적인 개조해야 될 요건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실은 이 자동문 같은 경우는 비단 마스터버스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하지 않더라도 그냥 승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개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차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이렇게 체인이 들어가서 체인으로 당기면서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개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 겉으로 체인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도 있고 그거는 개조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아이가 잠이 든 걸 미처 확인을 못하고 이제 운전기사분이 문을 잠그고 차를 떠났다가 더운 날씨에 그 안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새로 이제 법규로 의무화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끈 다음에 제한 시간 내에 차의 맨 뒤로 이동을 해서 그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경고음이 나지 않는 그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학원차 운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스타렉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존에 15명을 태울 수 있는 차는 봉고3가 거의 유일했었는데요. 봉고3가 이제 더 이상 검사로 우리나라 법규를 통과시키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차에 아무래도 관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스타렉스가 11인승까지 나오는데 성인 기준으로 그거보다 정원 이 차가 이제 13인승인데 두 명을 더 태우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비싼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차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탑승 공간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천장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서 안에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은 있지만 어떤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홍보 효과를 좀 노리고서는 마스터로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외모는 앞모습이 집중적으로 바뀌었다면은 지금 실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시보드 통째로 완전히 다 새로운 형태고요. 그 이전 세대가 뭐랄까요,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뭔가 굴곡도 많고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마땅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좀 실제로 쓰기에 불편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단정하게 거듭나면서 훨씬 더 실용적인 면도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공간 전부 다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도 심지어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가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한 개가 있고 스티어링 휠 너머 계기판 풍경도 완전히 새롭습니다. 중앙에 정보창도 이전보다 그래픽이 한결 정교해졌고요. 네, 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스마트 커넥2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딸린 이 장비가 딸려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전방 카메라를 더 선택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한 단계 위로는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360도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버드아이 뷰로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까지 옵션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스마트 커넥2 플러스 후방 카메라까지입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네, 이전에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저 2열 송풍구를 위한 모양이랑 똑같았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승용차 감각으로 돌아왔고 여기 스위치들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차선 이탈 경보입니다. 경보만 하고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뭐 보정한다든지 이런 조작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 잠그거나 해제하는 거고 비상등 또 에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최소한 연료를 덜 먹는 세팅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이 차를 쓰시는 분들이 에코 버튼을 많이 누르고 다니실 거예요. 어차피 이 차가 빨리 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타트 스톱 기능을 끌 수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건 그립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서 눈길이나 진흙탕처럼 접지력이 좋지 않은 곳에서 구동력이 너무 세게 전달되지 않게 제어를 해주는 건데 자동 변속기에 보면 뭐 아이스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2단 출발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조장치인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여기 바람 세기, 그 다음에 온도 차가운 것부터 뜨거운 것까지 또 바람 방향인데 이 차는 뒷좌석 공간이 훨씬 더 넓죠. 뒤에 이제 이 차가 13인승인데 앞에 3명이 탄다면은 뒤에 10명이 타는데 그 공간을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기 위해서 송풍구가 요 바로 뒤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제어는 안 되고 이걸 틀면은 같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뒷좌석 공간이 훨씬 넓다 보니까 풍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틀면은 앞에서 나오는 소음은 얼마 안 되는데 뒤쪽으로 바람을 보내는 소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들어오죠. 이제 세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상태에서 2단, 3단으로 올려도 뒷좌석으로 향하는 바람의 풍향은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맥시멈으로 들어오고 있고 운전석을 포함한 앞에 탄 사람들이 너무 덥다 이러면은 2, 3, 4로 바람을 더 세게 틀 수 있는 거고 뒤는 이제 항상 풍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뒷좌석 열선 버튼이고 에어컨, 그 다음에 내기 순환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 차가 이제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뒷좌석 슬라이딩 도어를 열거나 네, 닫을 때 씁니다. 이때 이제 같이 발판도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USB 꼽는 자리가 있죠. USB 슬롯. 그리고 이 모니터 바로 옆에도 USB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꼭 헤드업 디스플레이 공간 같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는 없습니다. 여기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데, 제가 한 며칠 타보니까는 여기다 놔두면 잊어먹기 딱 좋더라고요. 전혀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컵홀더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컵홀더가 이 앞에 윈드실드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빅사이즈 컵을 끼우게 되면 여기에 닿아서 컵이 기울어지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여기다 뭔가 시원한 걸 놓게 되면은 이 직사광선을 받아갖고 굉장히 빨리 시원한 게 따뜻해지죠. 시원한 음료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요 공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놀 자리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이전 세대도 마땅치 않았는데, 마땅치 않은 공간이 많았는데, 평소에는 보통 여기다 놓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기능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스위치고요. 변속 레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슬림하고 승용차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이렇게 뭉툭해 갖고 그냥 요 플라스틱 재질로 끝까지 덮였었는데, 약간 투명한 광택 나는 소재로 덮어서 이전보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6단입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갈 때는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진에서부터 1, 2, 3, 4, 5단은 6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C가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좌석은 기본적으로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좌석을 접어서 약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옆에 두 좌석이 전부 다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사람이 앉는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3세대보다는 요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아주 다리가 길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의 장점은 동급의 국산 승합차와 달리 전좌석 다 3점씩 시트벨트를 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를 하면서, 어린이 보호차 같은 경우는 3점씩 시트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걸려서 사고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부 다 3점씩을 다시 2점씩으로 바꾸는 개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르노가 주장하는 마스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전좌석 3점씩인데, 지금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되면 앞좌석을 빼게 되면 뒤에 10명 좌석에 해당하는 시트벨트는 전부 다 3점씩에서 2점씩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공간은 네, 이전과 공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틀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앉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좌우 사이드미러도 뭐 체크한 것만 하죠.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로 비치는 차선의 여유 공간은 어느 정도 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중앙선에서 좀 멀어지려는 이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옆에 차가 지나가면 위축이 돼갖고 이제 그 갓길에 실선을 밟을 때가 있는데, 요럴 때 이제 요 기능이 아주 쓸모 있습니다. 삐빅 소리가 나서 아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벗어났구나 이런 사실을 자각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뭐 상용차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이 여기저기 있는데, 요 오버헤드 콘솔에도 수납 공간이, 심지어 요 가운데도 뭔가를 담기엔 좀 얕긴 한데, 요 좌우 같은 경우는 네, 뭐 하나 올려놓을만 합니다. 대신 중간에 챙기지 않으면 잊어먹기도 쉽겠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바이저를 내리면 굉장히 큰 비닐이 있습니다. 요런 비닐은 또 바로 뜯어야죠. 엄청 잘 보이죠? 그리고 실내 마감재는 상용차입니다. 전형적인 상용차답게 진회색 플라스틱인데, 그나마 이전 3세대보다는 조금 더 은은한 광도 나고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세대와 3.5세대 차이의 변화가, 지금 가격 차이가 99만원 차이인데 99만원의 가치를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 솔라티 빼고는 이렇게 생긴 차를 국내에 살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솔라티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가격이 이제 6,0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버스 기준으로 접근하기에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마스터 캐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요 팔걸이만 젖히면은 그냥 옆으로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차를 바짝 붙여 세워도 그냥 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어져 있죠. 중간에 사이드 브레이크만 빼면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이게 3.5세대에 새로 도입된 이게 매직 드로어라고 하는데, 르노 삼성 QM3 곧 나올 캡처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QM3가 이제 요거 홍보를 많이 했죠. 눌러서 서랍처럼 쭉 빼면은 요 안에 10.5리터 용량의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에는 이제 이런 설명서 꾸러미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사람이 앉았을 때는 아무래도 여닫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보호차 개조 때문에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고요. 나온 김에 이제 도어 트림까지 보게 되면은 그냥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뭐 멋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 없고요. 이제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 손잡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여기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제가 바로 옆에 앉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지금 하나 꼽아놨지만 깊은 컵홀더와 뭐 여러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3세대도 그렇고 3.5세대도 그렇고 프랑스 현지에서 아예 그 노란색 컬러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차를 기반으로 이제 범퍼 도색을 추가해서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를 하고 있고, 이 차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에 프레임, 뭐 차체 안쪽 모든 부분이 다 원래 칠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네, 이제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마감들이 좀 거칩니다. 이건 또 이제 뭐 발판이 되거나 개조하는 과정에서 다시 탈거했다가 붙이면서 좀 이런 것들이 어지럽게 돼 있는데, 요런 요 마감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국내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좌석은 앞에 3명이 앉고 뒤에 3, 3, 4 이렇게 해서 10명이 앉는 구조고요. 15인승과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시트 배치가 다릅니다. 15인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명씩 앉는 좌석을 놓고 이쪽에 두 명씩 앉는 좌석을 놓고 맨 끝에 4명이 앉아서 중간에 복도가 있는 반면, 13인승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이 복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가 다른데 디자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13인승 같은 경우는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가족 여행용으로 13인승 마스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거리 여정을 함께 하기에는 등받이 기울기 각도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는 유럽에서 버스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 덩치는 큰데 버스 의자 크기가 굉장히 야박합니다. 근데 이 마스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차는 엄청 크지만 이 시트가, 물론 뭐 제가 뚱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트 너비 자체가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른이 3명이 앉는다, 건장한 어른 3명이 앉으면 서로 어깨를 닿고 앉을 수밖에 없는, 네, 너비입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옆에 빵빵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몇 인승이냐? 13인승이다 그랬더니 정말 13명 편하게 타냐? 그래서 편하지는 않다. 어른 13명이 타기에는 좀 빡빡하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의 용도는 상업적인 용도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차처럼 어떤 단거리에 잠깐 여러 사람을 태워가는 용도에 가장 최적화된 지금 구성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스터란 차가 편하게 탈 수 없는 차는 아닙니다. 이 구조는 얼마든지 개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승차 정원을 조금 줄이고 시트의 크기를 키우고 간격을 넓힌 다양한 컨버전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승합차 용도에 충실하게 개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구성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타렉스와 달리 마스터는 이제 한쪽에만, 동반석 쪽에만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고 이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 수 있는 윈도우는 뒤쪽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당겨서, 네, 여는 형태죠. 요 도어를 빼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각 유리창마다 저렇게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내 재질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마스터 버스에 맞춰 갖고 외부에서 개조를 해온 겁니다. 플라스틱 패널을 대고 또 직물 라이닝을 대고, 2차 실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마스터 벤을 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철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죠.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컨버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버스 형태로 패키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하려면 진짜 이게 아이러니인데 잘 있는 3점식을 여기를 잘라가지고 시트벨트를 빼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2점식으로 개조를 해놓습니다. 요건 이제 어린이 보호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 자가용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모든 좌석에 3점식 시트벨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뒷좌석용 송풍구, 여기 지금
네, 6개가 달려있죠. 요걸로 이 뒤 공간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15인승 같은 경우는 이거 대신에 각 좌석마다 관광버스처럼 머리 위에서 바람이 나오게 여기 선반이 달려 있습니다. 선반 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13인승은 그냥 통짜 뱃속에다가 6개로 때려 넣는 거예요. 찬 공기든 뜨거운 공기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내 조명을 뭐 한 6, 7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LED 조명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옵션입니다. 이것도 2열, 3열, 그리고 4열까지 이렇게 있고 요 자, 뒤에 앉을 경우에 가장 쾌적한 좌석은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그 비행기를 치면 비상구 좌석, 다리도 뻗을 수 있고 가장 인기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 자리는 바로 요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C필러가 툭 튀어나와갖고 앉으면 어깨 쪽이 좀 눌리게 되죠.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이 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보시더라도 이 뒤에 진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승객석이 여기서 끝나고 이 뒤가 그냥 광활한 진 공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거북이 등 같은 네, 요 뒤에도 있고 요게 이제 발 밑으로 바람을 쏴주는 장치입니다. 뭐 특히 히터를 틀 때 요긴 하겠죠. 뜨거운 공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각 좌석 뒤에는 이렇게 그물망으로 간단한 짐을 실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드나들 때는 기본적으로 시트가 이 고정이다 보니까 좀 눕혀놨어요, 등받이를. 그래서 굉장히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손잡이를 잡고서는 저 끝까지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몸을 띄워서 들어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는 원래 순장으로 달려있는 손잡이가 있고요.